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했던 이빨이에요. 보더니 그 원장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 후진 국가에서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순간에 나는 그래도 자랑한 데서 했는데 아프리카 후진국이 뭐야? 야.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 입을 딱 벌려 보니까 이게 뭐야?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조윤아 언니와 함께 할 텐데요. 블랙핑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부분에 놀랐어요. 와 진짜 내가 한국에 저도 직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떠고 왔는데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이빨이 거의 뭐 가지런하고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빨이 하얗고 이가 다 성해. 너무 이뻐 이빨이. 응.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더나. 여기 일단 이제 우리랑 저 북한이랑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일단 의료기술도 틀려. 치과를 얘기하니까 그 금방 와가지고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원 가정에서 뭐 치과를 되게 다 치료도 해주고 발치도 하고 뭐 인간한 거 다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못 받았냐면 임신을 했으니까 마취가 안 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저 사실 어금니 양쪽에 다 없거든요. 북한에서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왜냐면 내가 많이가 싸서 이제 20살 아가씨 때지? 20살 그때 다 뽑았어. 왜냐면 이제 어금니가 살짝씩 벌레가 먹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싹 다 치료해주잖아. 근데 그게는 내가 이빨 싸가지고 밤에 울기 시작하면 나는 머리를 깍으로 박고 이거 이불장 우리 이런 농장 장롱 있잖아. 장롱 손잡이를 이렇게 치고 난 밤새 울었거든. 너무 싸가지고 여기까지 딱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가서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 그 신경치료란 것도 없어. 그냥 뽑아버려. 그래서 나는 여기 어금니 4개 다 뽑아버렸어. 근데 우리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 야 썩 썩은 이빨 뽑은 것만큼 시원한 일이 없구나. 이런 말 있잖아. 아니 언제 쌌냐? 언제 통증이 있었냐? 그러니까 언제 통증이 내가 언제 아팠냐? 이 정도야. 그냥 뽑아버리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어우 이게 답인가 보다. 정답인가 보다. 어우 진짜 답이다. 진짜 시원한 답을 찾았다 했는데 웬걸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 아이고. 그 뒤후로는 이제 이빨을 안 하고 살았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씹어서 잘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식생활 수준도 무슨 이제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어? 뭐 이제 뭐 땅땅한 것도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캔디 같은 것도 북한 사탕은 막 땅땅하잖아. 그것도 못 먹어.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어금니 다 뽑아가지고 그 밥을 일단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따만한 침대를 맨날 배에다 꽂고 있었어. 거기 또 체키 만났다고 가면 막 침을 그런 거 꼽아놓잖아. 그 침을 꼽아놓고 걸어다녀 사람들. 돌팔이야. 무서워. 언니 한국에서 침 맞아봤어? 맞아봤지. 또 깨끗 막 영어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맞았던 것 같아. 처음에 아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북한은 북한 침대가 중국 침대 두 배야. 그거를 진짜 10cm 더 들어가. 그런 거 들어가다가 그 위장 잘못 찌르면 그래서 어떡해. 간을 찍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채끼 만났어요 하면은 그 침대 가지고 꾹꾹 찔러놓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너무 침을 맨날 맞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에 중독이 와가지고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너무 한자란 말이야 사실. 침대를 꺾고 걸어다녀. 그렇게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대. 그랬어. 이빨 그 뒤로는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했지. 그것도 이제 한 10년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첫 애기, 큰 애기 넣고 너무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애기 넣고 시집 가서 그나마 조금 경제적으로 이빨 하는 것도 북한은 비싸잖아. 그렇지. 그래서 북한에서 이 100원이면은 중국도 100원이면은 한 달을 살잖아. 한 달을 먹고 사는데 그거를 내가 이빨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한 이제 그나마 시집을 가서 신랑이 조금 벌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빨을 해야 되겠다 또 마음이 들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빨을 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집에서 하지. 병원이 어딨어. 뭐 이빨도 개인 집에서? 개인 집에서 하지. 그 개인 집에 가서 이빨을 했어. 이빨을 다 했는데 임플란트라는 건 나 여기가 처음 들었어. 그치 틀리. 야 죽여주잖아. 그러니까 트리를 했는데 양쪽 다 했어. 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 트리를 한 사람 별로 없잖아 북한은. 근데 제때로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만하게 해서 지금 그런 것도 와 너무 답답하고 막 거야. 미치겠어. 근데 미치겠는 돈이니까 뽑지도 못해. 이거 돈 내고 했는데 비 100원 주고 했다고요? 양쪽 하고 나니까 한 150원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큰 돈이잖아. 네. 그래도 솔직히 비 10원도 없는 집도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걸 다시 막 답답해. 조금 아프면 여기서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 하나원에 딱 와서 지금 이빨이 근데 2년 정도밖에 안 됐어 여기 올 때까지. 2년 전에 했거든. 거기서는 제일 잘한다는 그 뭐냐면 군부대 군의 같은 거 하던 분인데
개인이 응. 집에서 하는데 어르신인데 응. 회사에서는 그나마 그 사람이 나아요. 내가 알게 여기 와서 진짜 치과 치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렇게 아는 거지. 응. 그때로서는 그 북한 기술로서는 응. 이빨을 내가 했어. 해서 이렇게 앞뒤가 딱 아래 위 이빨이 딱 맞물렸을 때 편안한 게 잘 된다라는 거 나더라고. 그나마 이게 씹으니까 되더라. 응. 나 아직 여기 사실 있는데. 어 진짜. 북한 이빨 아직 못 뽑았는데. 짝 이짝 이빨이 다 깨져서 왜냐면 그 개암 있잖아. 그거를 이빨로 막 깨먹었어. 난 프리를 했다 다 깨져버린 거야. 다 박살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깨진 거 뽑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기 오게 돼서 그때도 이제 애기 때문에 병원 생활 1년 하다 나니까 또 상황이 나한테 신경을 할 새가 없고 또 여기 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지금 딱 봤는데 너무 현심한데 일단 마취를 해야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마취를 못한다라는 거야 임신을 해서. 그래서 그 이빨을 하나도 못하고 난 나왔어. 섭섭한 대로.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주변 동네 치과에 갔는데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치과를 못 갔어. 1년 지난 다음에 갔어. 이제 이거 딱 한 번 딱 찍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버는 거야. 아니 난 눕혀놨는데 계속 버는 거야. 이 원장님 왜 이러시지? 지금 나는 있잖아 쪽팔려. 아 이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지금 너무 새빨개졌어.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아니 죄송한데 이 이빨 어디서 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하니까 와 나는 이거 치과 일생 이제 하면서 이런 이빨을 처음 봤다라는 거. 부끄러워서 막 창피하고 막 죽겠는 거야.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했던 이빨이에요. 했어 얘기했어. 보더니 그 원장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 후진 국가에서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빵 치는 거 있지 순간에 나는 그래도 잘하는 데서 했는데 아프리카 후진국이 뭐야. 그래서 나는 중국 돈 200원 들고 한 건데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제일 잘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집에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병원은 이렇게도 못해요. 개인이구나. 그나마 개인이 그래도 자기만의 기술을 막 그 발휘해서 한 건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아프리카 어디 후진국가에서 한 건가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끄럽기도 그래서. 하고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분이 막 신기하게 사람을 그다음부터 다시 보는 거야. 지금 원래 보고 내려보고 지금 완전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빨을 뽑아줘서 이빨을 다 발치하고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거 보여주더라. 그때 봤어 처음으로. 북한에 엑스레이 있어? 내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 그냥 거울로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 그때 보여줘가지고 와 내 이빨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봤는데 이거 봤죠? 이게 양쪽으로 걸었는데 이게 이 이빨까지 다 상한다고. 오른쪽은 그나마 괜찮고 이쪽에 너무 한심해서 이쪽은 다 뽑고 여기는 좀 했어. 와 나는 너무 있잖아. 그 이후로 병원 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져. 이거 가면 또 나 아래부터 위까지 북한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는지 다 볼 거 아니야? 너무 희귀해가지고 이빨 이렇게 하고 계속 난 막 입이 아파 죽겠는데. 미안해요. 아니 이거 닫을게요. 빨리 입 다물어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난 거의 그 이렇게 한번 나가야지고 그분도 얼마나 놀랬을까? 응, 놀랬지. 야.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 입을 딱 벌려보니까 이게 뭐야? 입안에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북한에서는 치과도 난 못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딱 오자마자 나는 그나마 이빨이 관리가 잘 됐나 봐. 아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루 3끼 이빨 이렇게 닦지 북한에 어디 하루 3끼를 닦아. 그리고 치약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닦지. 소금 가루 내가지고 비닐봉투에다 넣고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닦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나서 화장실은 기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탁 틀고 우아하게 닦아. 북한은 밥 먹고 이거 닦으려고 하면 강가까지 나가야 돼요. 칫솔도 다 달아먹어. 칫솔 한 개를 일생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야, 진짜 언니 칫솔을 있잖아요. 나 한국에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곽에다 놓은 칫솔을 그러니까. 이거 휴대용을 공연장 갈 때마다 주는데 나 그게 명품백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 나 이제는 이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나는 딱 자기 전에 5분 전에 이빨을 안 닦고 이제 잠을 못 들어요. 나는 이 북한에서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했는데 괜찮더라고. 하나원 나올 땐 괜찮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원에 왔을 때 보니까 치과 치료 받는데 어떤 애들은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이빨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사탕 하나 못 먹어봤대. 그런 애들 이빨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자기네는 농촌에서 살면서 이제 클 때까지 칫솔질 한 번도 못 해봤대. 엄마 언니
그렇다니까. 이게 실제적인 얘기야.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듣더라.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 언니가 자기는 뭐 한 주일에 한 번씩이나 칫솔질을 해봤다고 하더라. 그렇지. 하러. 목욕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한참 보더라. 난 막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와 막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들 어떡하겠어. 우리 삶이 현실인데, 그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치과를 갔어요. 가니까 그때 당시 이빨 요거 딱 보니까 썩은 거야. 그거를 있잖아.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쫙 도려내고 은 같은 거 있지. 무슨 그 하얀 이빨이랑 똑같은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딱 집어넣는데 지금도 까딱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생이빨을 발치했는데 이게 어금니가 뿌리가 네 개더라고 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을 뽑는데 피로 엄청 나오고 그 벤치 같은 걸로 막 깜짝 뽑는데 그 칙칙 소리가 나잖아. 내가 막 다 느끼는데 그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감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살렸으면 지금도 쓸 수 있는 거라 멍땅. 여기 벌레가 이렇게 많아서 아팠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뿌리가 네 개인 거야. 너는 이빨도 이렇게 질기게 생겼냐. 뿌리가 다 두 개인데 네 개라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나 지금. 세상에.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건 몰랐잖아. 여기 와서 신경치료 순간에 딱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돈만 내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다 해주는 거야. 언니. 그리고 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뭐 틀니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것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이게 치료가 잘 되는지. 누우세요. 딱 누우면 여기다 뭐 씌워. 그리고 요거 딱 구멍 나는 거 덮어놓고 치과 치료를 하는데 이러고 잤다니까. 너무 간질간질하고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빨 관리를 잘해야 돼. 치과가 제일 비싸서 난 뭔 소린 줄 알았어. 왜냐면 북한은 치과 의사들이 제일 의사 중에서도 핫질이잖아. 근데 그 치과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은 누구도 안 하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의사가 치과를 하나 탁 지키고 앉아있는데 그 이빨 뽑고 난 기절했어. 그렇게 하나 뽑고 두 번째 이빨 뽑으려고 하다 까무라쳤어. 나 까무라쳐서 뭐지? 아니 그거를 한 시간 동안 뽑는데 사람 죽겠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찍 소리 나고 이게 원시 시대도 아니고 난리 부들부들 떨다 손톱 이거 너무 꽉 쥐고 있다가 까무라쳤어. 미쳤구나 완전히. 그랬어. 아, 세상에. 그뿐만 아니라 병원 뭐 수술장이 다살장이잖아. 진짜 이게 또 우리가 치과 부분에서 참 이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언니 무슨 무대도 아닌데 병원에 치과 조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어. 누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깨끗하고 병원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북한 병원 소독 냄새, 소독약 냄새, 병원 냄새가 너무 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잖아. 맞아. 병원에 북한은. 이게 딱 들어가면 꺼리끼게 돼. 술랑 그 그렇지. 사체 냄새 같은 그다음에 그 화장실들 냄새. 병원 호실마다 들어가면 거기서 막 음식 끓여 먹어가지고 그 냄새. 막 죽겠잖아. 여기 오니까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야 이게 완전 무슨 어디 별장 같은 느낌. 맞아. 드라마에서 보던 별장 같은 그것뿐이야. 음악이 착 잔잔한 음악 나오는데 순간 마음을 아주 그냥 정돈 딱 시켜주잖아. 맞아. 까무라칠 일이 없어 일단. 그 긴장감을 싹 풀어주는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살더래. 그러니까 한 잡은 우리 북한 한자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잖아. 완전 그게 막 이렇게 반하다 보니까 덜 가더라고. 그렇지. 지금도 이게 아프잖아요. 아파서 가면은 그날로 치료가 된다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기구들도 있잖아. 물 쏘는 거 해봤어 언니? 스케일링이 뭐냐면 이게 탁 또 누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거 딱 움직이지 못하게 껴놔. 그렇게 해놓고 맞아. 물 있잖아. 그 요만한 수도관 같은 거를 쫙 싸 안팎으로 그러면 이 안팎에 박혀있던 찌꺼기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거 받으면 너무 시원해. 그 1년에 한 번은 무료잖아. 그래? 나는 가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따가 음식이 청소하고 오거든. 청소하고 뭐 뭘로 막 갈더라. 갈고 막 그 청소하고 소독하고 오는 거 그거 하고 오거든. 근데 되게 그거 하면 그 마음이 거뜬해지는 거야. 북한은 그런 서비스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긴 너무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북한 사람들 이빨 있는 사람 없어. 55세 정도 이빨 없어. 어금이 어느 정도 뽑았다라고 하잖아. 앞에 것까지 다 뽑아들여. 다 뽑고 멍땅 미친. 들리를 해. 그래서 조금 이제 50대만 지나면 할머니들이야. 멍땅 이빨 뽑고. 여기는 100살 저기 거의 뭐 80세 90세 할머니들도 이빨이 하얗고 가지고 얼마나 예쁘냐 그러니까 언니. 우리 옆집 뱃집의 어르신이 70 몇 세인데 여기 것까지 임플란트를 몽땅 박아 여는다라는 거야. 나는 할머니가 이제 임플란트를 박아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이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문화가 여기 문화잖아. 맞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빨이 든든해야. 우리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 이제 어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든든한 거. 그렇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벗어내야 그 생명이 벗어내는 이 원리조차를 모르니까 맞아. 거꾸로 싹 다 뽑아치우면 뭘 먹고 살아. 그러면 배에서부터 배탈이 나고 소화를 안 돼. 그냥 말이 안 나가. 그렇지. 도마를 하면 진짜 잔소리야. 야, 이거 치과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화이팅 합시다. 오래 살려면 나도 이빨을 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